직장에 10년 차 윤지 씨는 요즘 유난히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하다. 별거 아닌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난다. 직장이나 가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아주 서서히 삶이 침몰해가는 느낌이다.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삶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전혀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쁘게 살다 보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회사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300명의 고성과자들을 인터뷰하던 롭 크로스와 캐런 딜론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고성과자들 대부분이 설명하기 힘든 형태의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것이었다. 크고 치명적인 스트레스가 아닌 아주 미세한 스트레스들. 이것을 미세 스트레스라고 부른다. 미세 스트레스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아주 조금씩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다.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 스트레스는 이런 것들이다. 1. 예측하기 어려운 상사. 상사나 고객처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때마다 미세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갑자기 회의를 열거나 자리로 찾아와서 비공식적인 소통을 하고 불시의 전화나 이메일로 업무 지시를 내린다. 별다른 악의 없이 요구사항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번복하면 우선순위가 바뀌고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 불확실해진다. 2. 비효율적인 업무 소통 방식. 수많은 이메일과 메신저, 협업 툴의 알림들.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은 미세 스트레스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을 하다가 문자 메시지를 한 통 읽는 것만으로도 64초간 집중력을 잃는다고 한다. 다시 집중력을 회복하는 데는 22분이나 소모된다. 무수한 디지털 대화에 시달리다 보면 정작 자신의 업무는 오후가 지나서야 시작하기도 한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미세 스트레스가 모여 우리의 하루를 망치는 방식이다. 3. 동료와의 사소한 갈등. 동료의 사소한 몸짓과 말투도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티내는 동료가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의 불안도 높아진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을 보는 사람 중 26%의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갔다고 한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스트레스 받는 사람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신경계가 영향을 받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동료와의 사소한 마찰도 미세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작은 언쟁을 하거나 갈등을 빚게 되는 경우가 있다. 원인이 제거된 후에도 오랫동안 감정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불안과 분노의 원인이 된다. 이 외에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받는 미세 스트레스는 무궁무진하다. 이 수많은 미세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1. 직장에서의 미세 스트레스 관리하기. 비효율적인 업무 소통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팀원들이 모두 모여 의사소통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이메일 금지, 필요하면 예약 전송하기. 습관적으로 모든 사람을 참조로 넣지 않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전체 답장 보내지 않기. 실제로 계산해보니 이런 간단한 규칙을 지키는 것만으로 평소 낭비하던 시간의 최소 8%를 되살릴 수 있었다. 동료와의 사소한 갈등에서 오는 미세 스트레스는 어떻게 줄일까? 갈등 상황을 만드는 원인을 살펴보면 개인적으로는 나쁜 감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갈등과 관련된 사실에만 집중할 수 있는 대화법을 사용해보자.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제 의견은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다르게 보시나요? 자신의 말이 옳다는 데 집착하기보다 상대방과 공통의 이해를 나누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견 불일치로 논쟁을 마쳤다면 그 대화를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아야 한다. 2. 다차원적 인간관계 만들기. 평생 일에만 몰두한 사람은 정체성이 오로지 일로만 정의된다. 인간관계도 온통 일과 엮여버린다. 이것은 곧 일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나쁜 결과가 있으면 기분이 곤두박질 친다는 뜻이다. 정체성이 일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그만큼 미세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기 쉽다. 이때 필요한 것이 다차원적인 인간관계다. 인간관계는 미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고립과 단절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때 가족과 절친처럼 가까운 관계를 제외한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취미와 운동, 문화생활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보자. 다차원의 인간관계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 달에 두 번씩 갖는 독서 모임이나 주 1회 저녁 모임, 매일 모여서 하는 걷기 운동 등 사람들과 만날 수 있으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활동들을 정규 스케줄로 정해보자. 한 번에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딸과 함께하는 축구 모임은 가족과 운동이 결합돼 있고 플래깅 모임은 친구와 봉사가 결합돼 있다. 다른 사람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각자 다른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미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 3. 목적의식을 갖는다. 목적의식은 미세 스트레스를 견디기 쉽게 만들어준다. 힘든 시기를 지나는 동안 그것을 버티고 이겨내야 할 이유를 상기시켜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목적의식은 거대하고 숭고한 무언가가 아니다. 돈이나 명예도 아니다. 작은 나눔과 기여면 충분하다. 직장에서 멘토로 활동하며 신입 직원들을 돕는다거나 공원을 청소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말이다. 사소하더라도 내가 좋은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쌓는다면 미세 스트레스의 공격에도 쉽게 지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다. 조용히 쌓이고 쌓인 미세 스트레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의 일상을 갉아먹는 침묵의 파괴자. 미세 스트레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